아, 이거 보셨습니까? 예. 제가 이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자를 세번 치고 들어서 보여드렸는데 이것이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주장자를 세번 치고 들어 보여드렸습니다.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렇게 한그제 자신이 허물이 있다고 봅니까? 허물이 없다고 봅니까? 무라고 해도 또한 허물이 아주 시방벗게 흘러넘칩니다. 아무리 법문을 많이 듣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어도 이거를 깨뜨려 보지 못하면 죽은 송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살아있지만은 죽은 송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저는 이미 법문을 다해 마쳤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이미 법문을 다 들어 마친 것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허물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에게 주장자를 들어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아시겠습니까?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것이 과연 잘한 것인가? 제가 잘 못한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바로 볼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바로 보지 못하면 항상 가난한 사람 배고프듯이 여러분은 한 번도 배부른 사람이 되지 못하고 매일매일 남의 말을 기동량에서 듣는 그런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이 참 삶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조사스님께서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바로 척척 보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알아라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라면 구태여 이 자리에 앉아서 앉을 일이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을 해드릴 사람이 있고 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거는 아주 하등, 저등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걸. 아주 낮은 의식이다. 높은 의식은 어떤 것이냐? 내가 구해야 할 것이 없고 바랄 것이 없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모자라야지 바라고 구하는 게 있지요? 근데 여러분이 뭘 바라고 구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면 영원히 두고두고 맨날 배고픈 사람처럼 무엇을 바라고 구하고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참 삶이 아닙니다. 수섭 천리 무천척어라 더하니 모든 것을 척한 일체를 다 거두어서 합해버리니 천리를 가도 풀한 폭이 없는 곳을 걸어가더라. 정계 연화장 세계라. 연화장 세계가 바로 열려서 펼쳐지더라. 거두고 여는 것을 밟아서 두 가지를 부숴버리는데 이것을 무슨 물건이라고 할까요? 네, 모든 걸착 거두어서 합해버리면 풀한 폭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되고 또 척하니 눈을 여니 연화장 세계가 펼쳐지더라. 그러면 수습을 하고 또한 열고 하는 두 가지를 양변을 밟아 부숴버리니 부순 이 자리를 무슨 물건이라고 할까요? 서구가 도가 인불식이라 돌소가 집에 자기 집에 떡 이르러니 인불식이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요 간단하지만은 여기에 가장 불교에 대한 핵심이라고 모든 법이 다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만 들으면 바로 알아버리면 오늘 법문 더 드릴 것도 없고 더 들어야 할 일도 없습니다. 또 들어 보입니다. 이것은 할 때 이것이 뭐지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를 주장자라고 하면은 30봉이요. 이거를 주장자가 아니라고 해도 30봉이라. 주장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러면 그것 또한 맞지 않다. 30봉이니라. 그래,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서 살아나는 사람은 출격장부라 여러분이 부처님과 조사와 다르지 않고 여기에서 이거를 여러분이 바로 해결이 안 되면 그거를 죽은 송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생 살았어도 헛살았다는 것이지요. 아무 의미 없는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이 그래요. 그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동안에 여기 와서 많은 법문을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훌륭한 분이 여러분이 그동안에 많이 들었는데 그 들은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지요. 그렇죠? 들은 것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들은 지식이나 학식이나 이론, 합리주의 이런 것 가지고는 해득할 수가 없어요. 어떤 권력이나 부기로도 안 되고요. 과학이나 철학으로도 이거는 거리가 멉니다. 이론, 합리, 부기, 권력, 일체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린 데서 놓고 난 뒤에 한번 다시 보라 이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근데 여러분이 그래야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조금요. 조금 알아. 자기를 향해서 알아봐야지 바깥을 쫓아서 부귀나 권력이나 문자, 지식, 학식, 이론 이런 거 가지고는 이거를 체득하기가 어렵다. 대중은 자기를 향해서 한번 돌이켜볼지언정 나는 무엇인가? 나라고 하는 건 본래 무엇인가? 이랬을 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나를 알려고 하는 것은 사랑 분별로도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개교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문자나 학식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고요히 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거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그걸로 가지고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일체 우리가 현실에 우리가 인간이 생각으로 많은 것을 창조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체득할 수 있느냐. 그걸로도 얻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이 어떤 걸로도 얻어질 수 없는 것을 저는 오늘 이렇게 들어서 보시를 해드립니다. 보시 중에 이 보시가 최상의 보시입니다. 2000년도에 미국의 순산 스님이 선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초청받아서 간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 갔는데 샌프란시스코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1시간 40분을 선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요. 워싱턴에 가서 하고요. 또 라스베가스 가서 하고요. 또 LA 가서 하고 여러 군데를 다니며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선센터가 한 이 정도 큰데 한 뭐 300명, 한 500명 정도 아니 뭐 300명 될까 많으면 500명 빡빡하게 앉아요. 그래 이제 나와서 한 2시간씩 그러니까 각계각층에 학자, 노동자, 공무원 할 것 없이 각계각층에 있는 분이 다 나와서
한 2시간씩 매일매일 이제 퇴근하면 일과를 마치면 거기에 와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서 선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제 강의를 해드리고 돌아가면서 어떻게 공부를 지어가는가 하고 이제 쭉 한 분 한 분 다 물어서 이제 점검을 해봤어요. 아직 선에 대한 거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이제 한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한 분한테. 여기는 어째서 이렇게 그 선센터에 와서 많은 참선을 이렇게 하게 됐는가? 왜 그래 하는가? 뭐 좋은 일이 있었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하대요. 여기는 서양은 기독교 문화인데 기독교 문화 가지고 오늘날 21세기에 물질 문명에 젖어가지고 의식이 도리어 퇴락이 되고 총을 난사하고 이렇게 모두 퇴락이 돼가는 의식을 바로 잡을 수가 어려웠다. 그럴 때에 본인들이 세계를 향해서 30명의 학자가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동양은 이쪽에 인도, 중국,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일본, 한국 이렇게 이쪽에 그 맡아서 오신 분이 알타이저 박사라는 분이라요. 그분이 박사학위를 5개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20명이 다 박사라요. 제자가. 아주 훌륭한 분인데 마지막에 박사학위 5개 가운데 마지막 하나가 무슨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 됐냐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신의 중심이 아니다. 신은 죽고 없다. 신이란 중심이 아니고 인본 중심이다. 사람이 가장 존귀하다 하는 건 말이 맞다. 그게 그 논문 써가지고 박사가 됐는데 여러 번 암살당해 죽을 뻔했답니다. 그 써가지고. 그래서 경관이 호의하고 다녀요. 그분을. 근데 그분이 20명 데리고 한국에 나왔거든요. 나왔을 때 인도, 중국 전부 다 동남아 일대를 다 보고 마지막에 한국에 왔어요. 그 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뭐를 배워가지고 왔냐면 이목고 나는 무엇인가 그대가 신이 죽었다고 하는 그대는 무엇인가 라고 물은 게 나 영혼 신 마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내가 나를 모르고 신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대도 죽은 사람에 불과하다. 죽은 사람이다. 예. 그래서 살아보려고 이렇게 헤매면서 한국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대안이 있습니까? 아, 여기서는 있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까? 나는 무엇인가? 그대가 무엇인가 물었을 때 그대가 몰랐지 않았느냐? 모르는 부분을 본인이 스스로 깊이 일념으로 참고하고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체득해서 체험해서 스스로 깨달아야만은 자기 존재를 알 수 있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먹고 이것이 무엇인고 나라고 하는 이건 무엇인고 그 화두를 써가지고 갔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그때 가지고 와서 미국 가서 한 것이 최초의 그 이목관을 하도록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됐다는 게 근본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부하는 분이 그래요. 그분을 얘기해. 나는 그분은 진작 만나봤는데 74년도 만났는데 2000년도 내가 초청받아서 미국 갔으니까 그때에 그분이 와서 그 이목관을 하도 얘기한 그것을 얘기를 하더라니까 이거 학자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도를 가지고 명상을 한다. 근데 하루 일과 가운데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집에 가면은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불협화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서로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선센터에 가서 2시간 딱 참선을 하고 생각을 비우고 샤워 싹 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홀가분할 수가 없어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더라. 불협화음이 있었던 게 없어지고 무슨 윤활유 기름을 바르다 기계가 잘 돌아가듯이 가정이 부드럽게 아주 분위기가 가정이 멋지게 새롭게 달라지더라. 야 이거다. 본인들은 불교를 몰랐다. 불교가 뭔지 몰랐는데 불교가 뭐냐 이게 불교는 천당 극락 지옥
또 영원히 행복한 것, 영원히 편안한 것도 일체가 모든 게 없는 것이 다 나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고 합시다. 그 나한테 있는데 나한테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히 편안한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가 하니까 열쇠를 가지고 열며 열어서 보면 다 나온다 이카다라는 거요. 그럼 무슨 열쇠가 어떻게 있느냐? 그 열쇠는 딴 게 아니라 바로 하도다. 이먹고 이게 무엇일꼬? 무엇인고 하는 이 하도 이것이 열쇠다. 그거를 깊이 나를 돌이켜보면 거기에서 다 나타나게 돼 있다. 본인이 다 본인이 복이 돼 있고 나타나서 보고 실질적으로 체득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해보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처음에는 번외 망상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번외 망상이 많은 걸 몰랐다는 자기들이 번외 망상이 많은 걸 몰랐는데 고요히 앉아서 해보니까 이제 많이 드러나는 걸 봤다 이게. 1차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내면 세계에 복잡한 번외 망상이 많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앉아서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직접 본인이 체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체험. 알았다는 거죠. 아, 나의 길이 복잡이 있구나. 이 바깥에 모든 불협화음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했더니 나에게 복잡한 번외 망상 이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밖으로 모든 게 드러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한테 번외 망상이 있는 이거를 조복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는 바로 일념삼매, 하도 일념삼매 이것이 나에게 있는 번외 망상 모든 것을 다 항복받고 자기의 진면목에 참 영원한 편안함, 영원한 행복 거기에는 있는 것을 자동으로 본인이 맛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한다 이거라. 확신하는데 제가 하나 묻겠는데 스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스님이시니까 한국 국민들은 얼마나 이 선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아 그래서 제 입장이 참 그 좀 난착이나 좀 그래서 아 한국 사람들은 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밝히는 거예요. 저는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한국의 서울대학교 교환 교수로 내가 많이 들어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의 서울대학교 가서 어느 학생 보고도 참선한다는 말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봤지만 참선한다는 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한국 사람 참선을 다 한다 하는데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내가 또 좀 입장이 곤란해서 아 한국 사람들은 그 원래 자랑을 안 합니다. 속으로 하고 있지요. 이래서 그랬더니 저쪽에서 아 저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 묻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의심나는 게 있는데 뭐냐? 대한민국이 그분 말이 그래. 대한민국이 6.25가 끝나고 먹을 게 먹고 살 길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 산에 가서 송곳 껍질을 뺏기 먹고 똥구멍에 매여서 죽고 쑥 뿌리를 캐먹어서 뚱뚱 부어서 죽고 산에 가서 풀 뿌리를 캐먹고 독초에 의해서 죽고 이것도 안 돼서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 오면 어떤 줄 압니까? 상중하로 가려서 씁니다. 쓰는데 지식층이 됐다고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국영기업체, 박물관, 의사당 뭐 이런 국영기업체로 보내서 청소하고 커피 따려서 갖다 올리고 그릇 닦고 노동일은 노동일인데 그걸 좀 좋은 곳에 가서 했죠. 지식층 있는 사람은. 그러나 무식한 사람 어디로 간지 압니까? 그래 어디로 갔습니까? 하니까 아 빈민촌에 보내서 동네 청소하고 똥 퍼는 거 했지요. 그러면 그것을 다 했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못하는 사람 어디로 간지 압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수수관 농장으로 보냈지요. 그거 가서 잘 됐습니까? 잘 되겠냐. 그거 가서 맞아 죽은 사람이 많았지요. 채찍이. 신님 그거 압니까? 그리 날 보고. 아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신님 말씀대로 이 선을 하면 나의 어리석음을 먼저 깨닫게 돼 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먼저 봐요. 참선하고 가만히 앉아 생각해보면 나란 존재를 확인하기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을 먼저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 자기 어리석은 마음을 건치게 되고 건치게 되면 마음이 넓어지고 포용하는 마음이 커지고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누구나가 다 이렇게 단결하는 마음이 커지고 이 이역 말린 미국까지 온 이 교포와 어쩌기 사지 합니까? 하나도 단결이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 돌아서면 욕합니다. 한국 사람 치고 돌아서도 다른 사람 말하는데 좋은 말 하는 사람 없어요. 꼭 안 좋다고 그랬지요, 그 사람. 스님 말씀대로 안 보는 속에 참선을 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또 이하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한 나라라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어, 맞지요. 그 뭐가 불안한데요? 그러니까. 아, 그거야 남북한에서 총칼을 맞대고 있는 게 불안하지요. 그렇습니다. 이북에서 큰 지침만 한번 하면 남한 사람들은 정신 못 차려요. 라면 사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없나. 우왕좌왕 정신 못 차려요. 저 더 불안하면 국회의원의 장관을 미국에 특사로 보내요. 그것도 안 되면 할 수 없이 대통령에도 가야 돼요. 그 왜 미국 간지를 압니까? 이게. 아, 그거야 미국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오지요. 그래. 그래 도와줬습니까? 이게. 아, 우리가 도와줬지요. 밀가루도 주고 우유가루도 주고 뭐도 주고 옷도 떨어져서 없는 거 옷도 주고 군사 무기도 원조를 해주고 했지요. 그런데 그랬어요. 내가 미국 저 군에 안 갔으면 모르는데 내가 군에 가가지고 내가 알았어요. 총을 쏘니까 총이 안 나가대요. 암만 땡겨도 안 나가니까 옆에 친구가 이게 안 나가는데 감히 땡기니까 우연일치로 나가가지고 친구가 맞아 죽고 포를 쏘니까 포가 바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삑 돌아서 가 거꾸로 우리 아군한테 떨어져서 죽고 그래 써도 못하는 폐체부라는 물건을 재고품을 우리나라에게 언주를 해줘놓고는 그걸 제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관계 아 신님 저 죄송합니다. 그 제가 너무 한국 사람 이렇게 무시한 것 같은데 신님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그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이웃집에서 뭐 먹을 걸 가져오면 빈 그릇으로 절대 돌려보내지 않아요. 거기에다 우리 집에 제일 좋은 걸 담아서 돌려보내주지요. 그래 어느 나라 의식이 더 나냐요? 낫습니까? 이게 아유 하시님 미안합니다. 날 보고 스님 어느 나라 스님이냐고 물어요 한 분이. 스님 자폐입니까? 사우스 코리아입니까? 차이나입니까? 어디 세 나라 국민이 똑같대요. 일본, 한국, 중국 사람의 모양이 똑같아가요. 가려보기 어렵다는 거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나는 사우스 코리아 템플 몽커스 내가 누구라고 이제 소개를 했지. 아, 그러니 대한민국 선임이시네요. 대한민국이라, 대한민국. 뭘 가히 대한민국이라 합니까? 뭘 가히고 대한민국이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을 한번 소개를 해보세요. 그래요. 여러분 같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세요? 대답 못하시네.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의 현실에 처해 있는 입장이다 지금 이게. 저도 잠깐 망신에다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잘 들으시오. 대한민국은 가장 높고 큰 나라입니다 이랬어요. 아이 높고 큰 나라요? 아니 뭐가 높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은 5000년의 찬란한 문화 역사를 가진 나라. 그 밑바탕의 근본은 인본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이 우주천하에 가장 존귀하다 하는 가치성을 아는 국민, 세계 어느 나라 국민도 인간이 가장 하늘이나 하늘아래 가장 존귀하다는 가치성을 아는 국민이 그런 의식을 가진 국민이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 밑바탕에는 자비, 인의의 지신, 홍익사상, 선행사상 모든 게 다 합류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가장 존귀하다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국민인 그 가치성을 아는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진리라고 하는 가치성을 인식하는 우리 국민은 실천의 충효사성을 옮겼습니다. 충과 효로. 나의 부모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 이웃의 부모들도 모두 공경하라. 인간으로서의 도덕을 갖춘 그런 의식을 행한 국민이기 때문에 가장 크다고 한 것이요. 세계 어느 나라 국민이 그렇게 한 게 있습니까? 그게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 역사학자로서 저도 잘 압니다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사람이든 만나서 물으면 스님처럼 그래 대답하는구나 아무도 없습니다. 스님처럼 대답하는 분이 아무도 없대요. 또 못 들어봤대요.
그 내가 왜 그럴까요? 물어서 그 왜 그래 됐을까요? 하니까 그래 될 수밖에 없지요 이래요. 그래 내가 왜 그래 아 왜 그래 잘 모르겠는데 왜 그래 됐어요? 관계 그래 될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러냐? 미국이 6.25 끝나고 한국을 전쟁으로 도와줬다 해서 그냥 대한민국을 손을 놔주고 알아서 잘 살아가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미국은 미국이 우리를 끝까지 잘 다스려야 된다. 미국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아직 의식이 미달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들어가서 뭐를 가르쳤냐? 효사상부터 부숴야 된다, 그거. 그래서 부모 제사 지내지 마라. 마귀다. 귀신이다. 그거 뭐 제사 지내지 마라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 말을 잘 듣겠어요? 고마 제사 안 지내야 돼요. 아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한국 국민입니다. 5천 년 역사에 이러는 국민의 밑바탕에 있는 인본 중심이라는 우리가 인간의 존귀한 가치성 이거를 상실하고 완전히 망각하고 다 버려버리고 우리의 정신과 혼을 다 버린 국민 대한민국 국민은 정신과 혼이 없는 국민들입니다. 그러니 대답을 못할 수밖에 없지요. 신님 그거 모릅니까? 뭐 어째 대답합니까? 다 버리는데요. 이제 새로 신흥국가로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나라로 미개인인데요. 뭘 가지고 내놓습니까? 뭘 가지고 내놓느냐 이 말이야? 에? 뭘 가지고 내놔? 다 버리는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게. 일본에 아가씨가 세계 유니버시아 대회하는데 미국의 아나운서가 일본 아가씨한테 물었습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뭡니까? 뭘가 일본이라고 합니까? 물으니까 그 아가씨가 그랬어요. 일본은 천년의 유구한 찬란한 역사를 가진 나라. 그 바탕 위에서 경제 대국을 이루었고 거기에서 세계 1등 국민으로 의식이 발돋움했습니다. 이게 대일본국입니다. 미국은 이제 200년, 300년밖에 안 된 역사인데 어찌 우리 천년 된 일본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딱 그리 말했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자기 나라 당당하게 소개하는 사람 없답니다. 오늘날 이게 한국 사람들이 정신도 혼도 없는 국민들. 대한민국 사람은 다 버린답니다. 뭔 소리냐 이 말까지예요.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이익이 있으면 형제도 부모도 나라도 버리는 것이 한국 국민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피가 거꾸로 쏟아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러는데요. 그런 모멸감을 제 하나를 보고 한 소리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일로 내가 그 한의사 집에 있으면 21일간 했는데 밤새도록 제가 울고 잠을 못 잤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제가. 한국 국민이 지금 이런 실정에 있지. 이걸 우리들은 모르고 그래도 한만하게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이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밤새도록 내가 울었어요. 그 내가 시민선언이라는 태물에서 태가 뭔지 내가 알아요. 거기에서 집에 항의사 돌아와서 시민선언을 지은 겁니다. 돈도 없는데 그때부터 태물에서 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각지에서 토요일만 되면 다 옵니다. 와서 밤새 공부하고 다 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소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당당하게요. 우리는 역사에 인본 중심의 충요 사상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충요로. 그 존재, 인간의 존재의 존귀한 가치성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왜 사느냐 이거예요. 미국에 있는 분들은 그걸 자기들 이제 몰라서 지금 눈을 떴는데 맞다는 거지요. 우리 인간이 가장 존귀하다는 거지. 그 존귀함이 뭐냐? 우리 인간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이 세계에서 세상의 우주천하에 그보다 더 큰 진리는 없다 이거지. 그게 바로 진리인데 불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국민은 살아가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살다가 서로 의사 충돌이 생겨서 안 좋을 때도 기분이 안 좋다가도 내가 불성을 가 있는데
자기를 얼른 돌이켜 본다는 게라. 불성의 자리로 돌이켜 보면 아, 나의 불성의 마음 자리는 이런 서로가 안 좋은 말로 기분이 상하고 이렇게 할 이런 것이 나와야 할 마음이 아닌데 이 마음이 나온 건 이건 잘못됐다. 잘못된 점을 안다는 거죠. 그 순간 자기 돌이켜 볼 때. 그러면 자기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화가 진심이 일어나는 마음이 없고 자기 마음 평정을 찾아 평정 편안해. 자기를 얼른 돌이켜보고 아 이건 나의 부처의 본래 마음짜리는 아닌데 왜 이런 마음 이런 게 나왔지 이건 잘못된 거네 할 때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했다 하더라도 악담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안 따라간다는 게라. 평정심을 찾아서 마음을 편안한 마음으로 반대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방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다는 거예요. 불성을 가진 사람만이 불성을 가졌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 인식. 아 나는 불성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일에 부딪히더라도 그 순간 내 자신을 컨트롤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나올 때 얼른 나를 돌이켜본다는 거예요. 돌이켜보고 가만히 나의 불성이 있다는데 나의 불성은 뭐지 하고 가만히 돌이켜보면 아 불성의 마음은 대자비심이고 어떤 일에 있어도 서로가 트러블이 불협화음이 일어날 일이 없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 이거는 이게 불성의 마음짜리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안다는 기라. 아 이거는 아닌데 하고 깨달아. 그걸 깨달는다고 그래. 그래서 평정심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아 그분들은 그걸 안다 이거라.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라 현실에. 모든 걸 해결책이 거기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평정을 찾아 편안해. 응. 평정을 찾네. 무슨 말 알겠어요? 네. 현실에 여러분이 우리 국민들은 벌써 오랜 역사에 천년, 이천년을 두고 우리 인간이 가장 존귀하다. 존귀한 게 뭐냐?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불성.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이 일체 중생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그건 알고 있다는 거야.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걸 인식할 때 거사님이나 보살님은 그 마음 쓰는 게 달라져요. 전부 다 불성을 돌이켜 볼 때 자기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건 부처의 마음이 아니다. 내가 왜 부처의 마음을 가 있으면 왜 이런 마음을 왜 쓰지? 안다는 거라. 그 당장의 장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평정시킨다는 거예요. 평정시키면 바로 마음 쓰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불성의 불성 위대한 우린 존재라.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국민은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불성이 우리 불성이 다 있다. 이거를 인식하지 못한 세계 국민들은 몰라. 다른 나라 국민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국민들은 오랜 역사에 하늘이나 하늘 아래 가장 존귀하다는 불성을 가지고 있는 그거를 인식하는 아는 인식하는 국민이다. 얼마나 우수한 국민이야 이 의식이.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은 그걸 버리고 그걸 버렸으니 대답하지 못하죠. 물은 게 어째 대답합니까? 뭐라고? 인본 중심이란 말을 말하니까 영국의 경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콘이라고 알아요? 알지요?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그분이 철장 기독교 신자인데도 자기는 눈을 뜨고 보니까 아 신본주의가 아니다. 잘못됐다 그랬어요. 그분이. 자기가 밝혔잖아요. 인본, 사람, 성품의 인본 중심이다라고 밝혔어요. 자기가. 그런 데서는 이미 그런 걸 300년 전의 일인데 이다. 불교 믿는 우리 불자님들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자기만 저래 댕기다가 자식들 뭐 어디 가든 아유 뭐 교회도 좋아 어디 좋아 댕기라고 이래. 나중에 가면 안 됩니다.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푸대접을 늦게 받지 않으려면 부처님이 언제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고 믿었어요? 부처님은 안 그랬어요. 나의 이 한 글귀라도 누구한테 전해주면 항아소모래수보다 더 큰 보물을 보생받아 그게 더 크다. 나의 이 말을 꼭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라. 아닌 사람 외도 외교한테는 절대
네가 가서는 안 된다라고 부처님이 그랬죠. 언제 외도 외교 믿어라 가라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부처님이.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그런 실행을 옮기는 건 안 한다 이기라요. 집에서 실행 옮기라. 자식들 교육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저리 왔다 가고 그만이지 집에 가서 자식들한테 교육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불자님들의 큰 결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생명을 걸고 해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부모, 가족, 자기 가족부터 제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공덕 중에 제일 어떤 거는 공덕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오늘 초파일에 이번에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전에보다도 많이 그 초파일이 훈훈하지 못하고 싸늘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 참 문제가 크다. 이래 돼서는 안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저보고 한국 불교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길래 왜 한국 불교 왜 뭐 오래 한국 불교는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게 왜 어째서 그러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스님들의 교단 자체는 흥망성쇠가 있어. 그렇지만 불법의 진리는 흥망성쇠가 없어. 불법이 어째서 진리가 흥망성쇠가 있나 진리가. 그거는 망하는 게 없어 내가. 절대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아유 내가 그걸 몰랐네요 감히. 그런 말 하대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 정말 앉아서 잠시라도 나는 무엇인가. 자기를 돌이켜보는 공부를 해야 자기 허물을 알아. 자기 허물을 안다니까. 자기 허물을 몰라요. 남의 허물만 알지요. 자기 허물을 알려면 자기 앉아서 나를 돌이켜 가만히 나는 무엇인가 하고 돌이켜보면 자기한테도 다 허물이 드러나요. 그걸 자기는 알 수 있어요. 경험을 해요 다. 거기서 나쁜 생각이 일어나는 걸 보고 무엇을 깨달았지요? 무엇을? 나쁜 생각 일어나는 걸 보고 무엇을 깨닫지요? 불성. 불성을 본다는 겁니다. 중생을 보지 못하면 불성을 못 봐요. 중생을 봐야 확실히 보고 알아야 부처를 알 수 있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악이라 이럴 때 악하면 악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악 이면에 선이라 하는 걸 볼 줄 안다 이래요. 여러분은 이게 죽비다 이러면 죽비만 보지 죽비라 하는 데에 불성이 있다 하는 걸 못 본다 이 소리라. 불성이. 죽비할 때 여기 불성이 있는 걸 보라 이래요. 일체 모든 만물에 다 불성이 있어요. 다만 이름이 다를 뿐이지요. 이름.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전부가 불성인데 그러면 전부가 일체가 만유가 다 불성이게 아 여보 오늘 아침 밥해서 먹어야지 하면 그건 무슨 말씀이요? 불성이라고 해야 되지. 오늘 자기가 장 봐야지. 아 불성, 아 불성을 사러 간다 해야 되지. 왜 장 보러 간다고 그래? 이러면 이 소통이 안 되지요. 불성이 무한대한 불성이 꽉 차 있는 불성에서 밖으로 쓸 때 모양 따라 이름이 달라서 모양 따라 이름이 다를 뿐이라 이 말이요. 다 마음의 소산이라 이게. 마음에서 나온 물건인데 이름이 모양 따라서 이름이 다를 뿐이 그래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 이전에 척 알아차리는 거. 말하기 전에 알아차려야 돼요. 제가 오늘 법문하러 척 나올 때 벌써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 아이, 스님 더 수고할 거 없습니다. 뭐 그래 구구하게 뭐 많은 말씀 안 해도 이미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알아차렸다 소리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그 학자분이 오셨길래 그래서 그 강의하냐 강의한대요. 논문 써가지고 와서 그거 다 할 거 없고 척 뭐 이런 건 없으니까 손가락 척 들고 봤습니까 해요. 그래 봤다 가거든. 나 오늘 이 손가락 들어 보이는 데서 오늘 내가 강의해 줄 자료 내용 그거를 여기에 한마디로 메시지로 딱 전해줬다. 전해줬대. 초고속 첨단 21세기 초고속 시대라. 과학 시대. 늦게 하는 거
오랫동안 하는 거 그게 별로라. 빨라야 좋아요. 착 들었어. 나도 오늘 들었어. 내가 들었다. 나는 이 들은 데서 오늘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해야 할 이 많은 이야기 이거 여기에서 이 드는 데서 다 전해줬다기라. 봤느냐 이거예요. 척 하나 차린 알아들어야 돼. 이걸 보고 들어. 아 신님 오늘 뭐 다 더 여러 많은 거 안 해도 다 압니다. 알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진정 참 삶이고 참 행복이고 그게 이제 참 편안함이라 영원히 그렇게 살도록 하시려면 여러분이 금방은 오랜 세월 동안 중생심만 익히가지고 그게 좀 힘들긴 한데 가장 급선무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자기부터 먼저 해결해야 돼요. 자기부터 가까운 자기부터 나부터 먼저 해결하는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수경 속에 진부동하고 얼륜천에 낙무랑이로다 나 모호이미 답을 옥전강함 청계월하고 일편배구 불구개로다나 모호이미 답을 대나무 그림자가 뜰에 티끌을 쓸어도 티끌은 움직이지 않고 다른 바다를 뚫고 들어가도 물결이 이르는 게 없는데 옥으로 된 집 앞에 옥으로 진 집 앞에 강명이 청계의 달을 삼킨다. 청계에 드는 달을 삼키는데 일편배구는 불구개라 한 조각 흰 구름은 잡아매일라야 잡아매일 수가 없도다. 확! 마치겠습니다.